리프트가 달렸어, 전에. 우와! 저기 근데 명태 뭐예요? 주차소가 토테미즘 그런 거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브라만 녀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 X5 정말 크죠. 우선 앞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그릴 부분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커지고 더 넓어졌어요. 전 모델은 이쪽에 안개등이 동그랗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개등이 이렇게 샤프하게 가로 모양으로 바뀌게 됐고 이쪽 부분은 그냥 그릴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LED 헤드라이트 눈빛도 상당히 인상이 좀 달라졌고 샤프해진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손을 넣으면 막혀있어요. 전 모델은 이렇게 뻥뻥 뚫려있고 아무 기능이 없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된다. 모드를 바꾸면은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그 엔진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기를 이제 빨아들이게 됩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이게 평소에는 왜 닫혀있냐면 이게 닫혀있어야지 연비 효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엔진 얘기하니까 한번 엔진룸을 열어볼까요? BMW의 특징이죠. 엔진룸을 열 때는 두 번 레버를 당기셔야 됩니다. 오우, 와. 근데 엔진 되게 낮게 깔려있다. 덩치에 비해, 그지?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확실히 BM은 스포티함을 신경 쓰는 게 스트로퍼가 4개나 들어있어. 이렇게 4개가 다이아몬드.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있고 저희가 주행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력은 조금 낮지만 토크는 좀 더 높다는 것도 이게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M패키지라서 옆에 발판이 없습니다. 색상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보라색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파란색 같기도 하고 색상이 되게 예쁩니다. 이거는 따로 랩핑은 한 건 아니고 옵션으로 차주분께서 따로 넣으신 거예요. 아크틱 그레이라고 합니다. 트렁크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한번 열면 이렇게 그냥 누르게 되면 윗부분만 열리고 여기 윗부분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양옆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통 SUV 타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들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때 여기에 턱이 있으면 기스가 나고 쓸리기가 쉬워서 여기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그냥 짐을 올려놓고 쓱 밀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여기 무게를 12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앉아있어도 끄떡없습니다. 진짜 그런가? 오빠 한번 앉아볼래요? 서스펜션이 신형으로 오면서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높낮이를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스펜션이 낮아집니다. 서스를 낮춰가지고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짐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은 에어서스가 일반 그냥 서스펜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쪽이 막혀 있습니다. 원래 일반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쪽에는 살짝 공간이 막혀 있다는 점. 그냥 뭐 저 정도 공간 포기하고 에어 서스펜션 쓰는 게 더 좋지. 그치. 앞좌석 폴딩하면은 훨씬 더. 완전 트렁크랑 평평해지게 플랫해지네. 지금은 쿠션 때문에 다 안 내려가 있는데 이거를 빼면은 완전 평평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스키스루가 있어가지고 긴 짐을 여기 이렇게 놓고 양옆에 사람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12V 게이지가 하나 있네요. 전 모델은 이게 수동이더라고. 이거를 막 이렇게 손으로 내리고 올려야 되는데 자동으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게가 꽤 나가가지고 손으로 하면 손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그리고 제가 숨은 공간 찾기의 달인 아닙니까? 바로 이쪽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뭐야? 자동이네? 리프트가 달렸어, 저. 우와. 저기 근데 명태 뭐예요? 주차소가 토테미즘 그런 거 있나 봐요. 여기도 공간이 꽤 된다. 여기 근데 딱 타이어 자리인데? 런플랫 타이어라서 펑크나도 80km 이하로 달릴 수 있어. 스페어 진짜? 타이어 같은 게 필요가 없지. 그래서 명태를 놓고 다니시는구나. 그치, 그 자리에 이제 명태랑 이런 거 놓고 다니면 되니까. 서스를 올린 상태에서 한꺼번에 양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멋있다. 아이언맨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해서 외관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실내로 넘어가 보실게요.